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입니다. 오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책무를 처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이며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체 법관을 위축한다, 사법부 길들이기다 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판사의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은 법원 내부 권력이 함부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오늘 국회가 잘못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소추자 임성근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8년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사법부 길들이기다라는 주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외면하고 반헌법 행위자를 옹호하며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야당에서 주장해온 절차적 문제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피소추자 임성근은 오늘 2월 28일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24일 남은 셈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데 10여일간의 조사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끌어서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법을 부정한 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이미 피소추자 임성근에 대한 헌법 위반 증거 목록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문 이외에도 수천 페이지 분량의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이 존재합니다. 국회법 제140조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법에서 법사위 조사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임의적 절차로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사위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논의된 탄핵 소추만 보더라도 활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사실관계 심리가 끝났고 반헌법 행위에 대한 평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해외의 경우에 국회 조사를 한다는 주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처럼 상원이 탄핵 판결을 하는 곳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의 재판을 거치기 때문에 피소추자가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그 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런 뒷거래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